안녕하세요. 자연유리연구가 이계선입니다. 오늘은 멸치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멸치죠. 국멸치인데 이 멸치를 이렇게 해서 내장을 머리와 내장은 갈라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버리지 마시고 육수낼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멸치는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볶아줍니다. 이렇게 털어주면 부스러기들이 제거가 됩니다. 수분기가 완전히 날아가고 바삭하게 볶아졌습니다. 고추장 양념으로 하기 때문에 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건 배추를 사용하고 또 이 고명으로 청원고추를 같이 넣어줄 겁니다. 채쳐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강즙, 청주, 고춧가루, 조청입니다.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불을 켜시면 됩니다. 청주와 생강즙을 넣었기 때문에 멸치 비린내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한번 살짝 끓여주면 양념끼리 더 잘 어우러져서 깊은 맛도 내주고 또 멸치에 양념이 잘 흡착이 됩니다. 이제 양념이 끓었으면 불을 끄시고 멸치를 넣어줍니다. 고명으로 준비했던 청원고추, 통깨, 대추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어주시면 아주 고소한 멸치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